맞아, 뭐 코팅하는 식으로. 모시의 겉껍질을 벗기는 첫 과정부터 모시 짜기까지 무려 7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이거 몇 년을 배워야지 이렇게 착착할 수 있는 거예요? 한 50년을 해야 돼. 이거 이번에서 주머니도 빨라고 그러고 이것까지 다 찍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모시를 배틀로 짜는 과정인데요. 앉은 상태에서 손과 발을 계속 움직여서 모시를 짠다고 합니다. 쉽지 않은 노동이지만 영희는 모시 짜기를 좋아했습니다. 이제 야주는 시집 와가지고 배운 거야. 이 모시 매는 건, 풀칠하는 건. 그랬더니 세상이 그렇게도 재밌을까? 옛날에는 아기를 이제 이 젖주잖아. 이렇게 모시를 매면은 이 밑에 와서는 아기가 젖을 먹는 거야. 어떻게 그게 이렇게 모시를 메고 이 모시를 짜도 엄마 나 젖죠 그러면 여기 앉아서 같이 와서 여기 젖을 주는 거야. 먹으라고. 18살에 시작해 50년 가까이 모시 짜기를 계속해온 홍경자 명인. 그녀의 손끝을 통해 1500년을 내려온 소중한 기술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시 짜는 과정이 힘들어 이제 후계자를 구하기 쉽지 않은데요. 3기술학교의 청년들이 모시 배우기 체험에 나섰습니다. 수업을 맡은 방연옥 명인은 한산 모시 짜기의 최고 기능 보유자입니다. 미끌끌도 나는지 뻣뻣하지. 한번 들어갔다 또 무릎에다가 비비고 그러면 또 입으로 또 세례돼야 한 게 입으로 몇 번 들어가야 돼. 아, 동일한 모시 짜기다. 예. 처음 해보는 모시 체험 과연 어떨까요? 이 네. 뭐요? 이성복 회담. 그때 요한 교과 선생님이 추천해 주셨어요. 네, 거기. 쉽지 않아 보이네요. 작업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어 사이드네요. 진짜로 막 엉키네요. 조길 때. 현재 3기술학교에서는 일주일에 3시간씩 모시 배우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한 이발소. 간판부터가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가게 앞에 화분이 눈길을 끕니다. 이게 옛날, 네. 이게 옛날 목화야, 목화. 옛날 목화. 지금 생목화예요, 저게? 네. 잎을, 저기 잎을 만들고 했다, 이거 솜 틀어가지고. 네. 이게 지금 피는 시기예요? 이게 이제 저기 꽃을 펴가지고 이 열매가 여는 거야. 열매가 아. 열어가지고 이게 솜이 되는 거지. 이용원이 금메달의 집이에요? 네, 우리 집 신랑이 가가지고 메달을 따서 들어가 보셔. 들어가면 매달 많아요. 아 그래요? 응. 여기 다 상장 있잖아요 여기. 금메달이 정말 많습니다. 매달 많이 따신다. 예. 근데 이것도 한 40년. 18살서부터 했으니까 신랑이 시던 아니었어요. 아프지 않는 이상. 뭐지? 우리 집 왔네. 안녕하세요. 네. 아, 아버님 자랑하고 있었어요. 아 예. 금메달 많이 따셨다고 그래서. 가까운 입어야 돼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네. 구석 갔다 오고. 왜 이 구석에다가? 40년 경력을 말해주는 이용사 면허증입니다. 젊었을 때 얼굴. 네. 16살인가 몇 살서부터 했을 거야 이거. 기억도 가물가물하다 이제. 네. 그죠. 배고파서 먹고 살기 위해서. 형제는 많고 6남매 중에 둘째인데